자, 1341번. 점 A 4, 마이너스 2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를 이 위로 움직이는 PA, B에 대하여 선분 AP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 C라 하자. 자, 이 도형 C 위의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댓값, 최소값. 저희는 뭐 원점 사이 거리 최댓값 최소값 스토리로 넘어가려면은 이 이전에 나타난 C가 어떤 도형인지 아셔야 되고, 그걸 이제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뭐 거리가 최댓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가질 때가 언젠지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데, 자, 쌤이 일단 이 C를 알아내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완전 식으로만 접근하는 거. 두 번째는 도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둘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요. 둘다 몸에 익혀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처음에 일단 시험을 치거나 문제를 풀때 이렇게도 접근될 수 있고 저렇게도 접근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천천히 흘러가려면은 내가 풀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해볼게. 1번, 식으로만 푸는 방법. 일단 지금 문제에서 나온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A가 4, 마이너스 2라고 했고, P는 A, B라고 지금 줘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분하는 점이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내가 X, Y라 두는 거야. 외분하는 점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X, Y라 두고 내가 이 식에 대해서 풀어버리면은 X와 Y의 관계식이 나와요. 그럼 그 관계식을 보고 도형을 유출하는 거야. 자, 일단 해볼게요. AP를 외분하는 점이 지금 X, Y다. 그러니까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X, Y인 거야. 자, 그럼 이 X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외분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쌤이 여기서 이거 빼라 했었어. 자, X, Y 따로 구할게요. 2 빼기 1 이렇게 해서 2, 1, 2, 1다 쓰랬었던 거 기억나요? 다음 여기는 쌤이 종점의 좌표를 곱하라 했어요. 그럼 종점의 좌표는 선분 AP면은 종점은 P인 거야, P. 그럼 PX 좌표는 A죠? 그 다음에 시점 X 좌표는 4지.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2A-4 이렇게 쓸수 있겠네. 자, 그 다음 Y도 구해볼게, Y. Y도 같은 방법으로 2-1분의 2B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건 거야. 그럼 결론은 뭐야? 2b 플러스 2다. 이거 이해 갔어? 자, 근데 나는 지금 x와 y에 대한 정보는 알아내야 되는 수준이고, a와 b는, 자, p라는 a, b라는 거는 어디 위의 점이냐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는 식 위에,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 이해가? 이 A와 이 B는 내가 방금 말한 이 A랑 이 B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를 A랑 B에 대해서 다시 나타내는 거야. 그다음 대입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해볼게요. 첫 번째 X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이 A가 X 플러스 4가 되고, A는 2분의 X 플러스 4가 되겠네. 자, 밑에 있는 이 B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B는 Y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2분의 Y-2가 되겠네?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시고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럼 식이 나와요. 자, 식이 어떻게 나오냐? 결론. 제곱하면 4분의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B는 4분의 Y-2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다시 풀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Y-2의 완전 제곱, 4로 통분됐으니까 8. 그럼 뭐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도형 C는 원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식을 써보면서 알아내는 방법이고요. 자, 쌤은 두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을 그릴 거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뭐 4,-2가 있고, 자, 4,-1을 뭐 여기다 그릴게. 얘는 원 위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그려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0,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2인 경우인 거죠. 그럼 뭐 대충 내가 여기다 그릴게요. 자, 말은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일단 그냥 0, 여기다 그릴게.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은 그냥 표시 안 할게요. 자, 요때 이 위에 있는 적,
이 위에 있는 점P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점들 전부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 점들을 전부 다이 4,-2랑 2대1로 외분을 다 시켜야 돼. 뭐 제일 쉽게는 요런 점을 2대1로 뭐 외분한다면은 2대1 하면 뭐 이쯤 오겠죠? 2대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이 점을 또 2대1로 내분시키면은 2대1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다음 이점 가면은 2대1 이런 식으로 가겠죠? 좀더 멀리 가겠네. 2대1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 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원 위에 있는 점들과 한 정점을 가지고 내가 2대1로 외분을 시키면 원밖에 탄생을 안 해요. 직접 해보시면. 자,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은, 아, 일단 첫 번째는 C는 원이겠구나. 그림을 그려보셨을 때 원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도형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의 방정식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의 중심은 100% 뭘 거냐면, 이 원의 중심과, 그니까 이거 지금 원의 원 위에 있다는 점 말고 원의 중심이랑 이 4,-2를 2대1로 외분하는 곳에 분명히 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이해가요? 이원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다 2대1로 외분한 거잖아. 그럼 원의 중심을 가지고 2대1로 외분하면 원의 중심으로 가는 건 거야. 이해갔죠? 그럼 얘는 사실 구해져요. 아, 자, 이게 A고 이거는 원의 중심입니다. C라고, 아, C는 있네. C'라고 할게요.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이 내가 만들어내는 지금 도형 C의 원의 중심인 거야. 자, 그럼 구해볼게. A는 4,-2야. 그 다음에 C'는 0,0이에요. 그럼 뭔 소리야? C의 원의 중심은 뭐냐면, 일단 1분에 들어가야 되죠? 안 쓸게. 얘랑 이 아이의 종점 좌표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빵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분의죠. 1분의 지금 얘랑 이 종점 좌표 얘랑 곱해져야 돼요. 빵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넘어나.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와, 일단은 첫 번째 알아냈어. 아, 도형 C의 원의 중심이 4, 마이너스 4,2구나. 그럼 난 뭐만 알아내면 돼? 반지름만 알아내면은 식 채울 수 있는 건 거야. 아, 일단 요거 알아냈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잘 봐라. 지금, 쌤이 원의 중심 잘 봐. 이 원의 중심 잘 보고, 모든 원은 닮음이에요. 모든 원은 닮음이야. 그럼 나는 닮음 B로, 자, 이걸 C'라 했고, 이걸 쌤이 C라 했죠. C' 대 C의 닮은 B만 찾아내면은 반지름의 B와 똑같단 얘기야. C'의 반지름 내가 루트이란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C는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임마의 닮은 B만 한번 찾아보자고. 닮은 B는 지금 여기서 내가 당장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야. 맞아? 이 거리 대이 거리를 구하는 거야. 이 원의 중심에서 같은 점까지 거리, 이 원에서 같은 점까지 거리는 이 원의 닮은 비랑 똑같은 비를 가져요. 이해가? 근데 애초에 이 점이 어떻게 탄생했냐면 A에서 이까지 2대, 여기서 이까지 1 이렇게 외분 때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2고 이게 1이면 이게 당연히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좀 진한 색으로 다시 쓸게. 이게 2고 이게 1인 외분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2고 이게 1이면 이게 1이란 얘기잖아. 이해가?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이까지는 2고 이 원의 중심에서 같은 점까지의 거리가 1이라는 거는 닮은 면몇대 몇이라는 거야? 1대 2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루트 2대 R이란 얘기잖아. 그럼 뭔 소리야? R은 2루트 2다 이렇게 되는 건 거야. 이해갔어? 그럼 끝난 거지. 자, 식 세워볼게. 원의 중심이 이거라며. X 플러스 4의 원전제곱 y 마이너스 2의 원전제곱 이거 제곱이죠. 8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다 알아놓으시면은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저 최소값 최대값 좀 구해볼게요. 뭐이 이상 사실 다 하실 수 있으실 건데 필기 다 하고 넘어오세요. 자, 그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은 8로 이제 풀렸다고. 그럼 뭔 소리야?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4,2고 반지름은 이루트 2야. 원점 사이의 거리. 자, 문제를 끝까지 다시 읽어보시면은 지금 뭘 구하는 중이었냐면 도형 C의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이거 알고 있죠? 어떻게 푸는지. 0,0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뭐야? 최소값은 아마 이쯤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어림잡을 수도 없고 원 위의 점을 좌표로 잡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 원의 중심 좌표와 이 0,0까지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뺀게 최소값이고, 다시 말하면 요 길이가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뭐야?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게 맥시멈이 되는 겁니다. 그럼 m과 m을 구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